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끼시나요? 오늘은 뭐하고 놀지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다. 잘 노는 시녀가 건강하다. 그런 분은 시녀 놀이터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밝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시녀 놀이터. 저는 시녀 놀이터 싱그리 송창훈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하!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배우, 코미디언, 극작가로 알려진 우디 앨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는 재능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게 아닌 자기 자신이 갖는 거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실천하기 참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갖지 못한 게 늘 원망하고 또 자신이 갖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놓치고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니어 여러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두 손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웃을 준비가 되는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몸에 악기와 같아서 네 악기를 두드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법, 또 타인의 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고고장구의 최고인 스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장구의 달인, 두드림의 여신, 아이수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협찬의 박수 마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두드림으로 인생을 바꾸고 두드림의 여신으로 살고 있는 아이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드림의 여신으로 20여 년이란 인생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손으로 두들기는 거는 안 두들겨 본 거 없이 다 두들겨 봤습니다. 아, 미국의 한 과학가들이 연구에 의거하면 이 난타나 장구나 그 울리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그 주파수 소리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감을 덜어주고 안정감을 더해서 정말 편안하다고 합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이 대목에. 맞아요. 아, 요즘은 너무 많은 병들이, 희귀병들이 돌고 있는데 이 병의 근원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구와 난타는 스트레스 해소에 일단은 짱이고요. 그리고 건망증, 우울증, 치매 예방에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아, 관절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정말, 그리고 전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오. 저녁에 꿀잠을 잘 수 있다. 아, 좋다. 자, 이렇게 좋은 두드림으로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패널분들과 그리고 싱그리님과 함께 두드림으로 소통을 하고 두드림으로 함께 체험을 하고 두드림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하기 전에 앞서 제가 먼저 음악에 맞춰서 개인기로 한번 얼마나 두드림이 신나고 즐겁고 흥겨운지를 한번 뽀대나게 한번 두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입니다. 3집 앨범입니다. 눈 깜짝할 새. 음악을 주세요. 새 노란
야, 멋지네요. 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멋졌어요. 좋으셨나요? 네. 이렇게 좋은 두드림을 지금부터 패널분들과 신그림과 함께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준비됐습니다. 아, 먼저 우리 장구의 특징과 장구의 기본을 오. 여러분들 딱 세 가지만 요점을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리 장구는요, 머리보다 악보보다 제일 중요한 게 무릎입니다. 무릎, 아, 무릎? 박자. 네. 자, 무릎 박자가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뭐 단계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1단계가 가장 꽃입니다. 우리 장구에서. 그래서 이게 꽃이고 에너지고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개월 분량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패널분들과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이걸 함께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제가 아, 여러분들 그 장구나 장구채나 지금 없는 상황에서 가장 초급자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소품을 세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패널분들 앞에 다 소품이 있죠? 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 우리 몸이 우리가 장구채도 없어도 되고 장구가 없어도 되는 이유. 우리 몸이 전체가 장구와 난타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머리부터 시작이다. 어디서부터? 머리에서. 자, 그래서 우리 두 손으로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품을 이용하지 않고 먼저 두 손으로. 아. 자, 제일 머리 정수리부터 우리가 구움을 먼저 하려면 왼손은 콩 따라하세요. 콩. 콩. 자, 오른손은 따, 다. 어. 시작. 콩. 콩. 따, 다. 닭. 요것이 한 박자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고고장구란에는 4분의 4박자다 보니까 모든 거를 네 번을 딱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박자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시작과 마지막이 체계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과 마지막 딱인데 첫 번째는 콩, 제일 마지막은 딱. 한번 외쳐볼게요. 콩, 딱, 딱. 딱. 중간은 다 따다로 네 박자가. 자, 먼저 구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콩,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딱.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가 머리에다 대고. 자, 머리에 요즘 많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많은 병들이 머리로부터 오죠. 자, 요 손톱으로 말고요. 요 밑에 살로다가. 자, 먼저 여기 두 번, 태양열 쪽으로 두 번. 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시, 궁과 함께 시작.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한 번 더. 궁, 따다, 궁, 따다. 시원할 거예요. 궁, 따다, 궁, 따다. 자, 이거를 모두 몇 번 하라고요? 네 번. 네 번씩. 바로 갑니다. 시작. 궁,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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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마지막 한 번.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을 쪽으로. 시작.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딱으로 궁 딱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한 번 더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한이 있다 그러죠. 한은 어디에 쌓일까요? 가슴에 와 쌓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가끔씩 우리 어머니들이 막 두들길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두들겨야 좋다고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음악에 맞춰서 두들기면 끝내준다는 거. 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요즘은 유방암도 많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와 같은 손 방향으로다가 네. 가슴을 갖다가 왼손 오른손을 갖게 할게요. 시작. 궁 따다 궁 따다 소리 크게 궁 딱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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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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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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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주먹을 잡고 가슴 중간을 중앙을 위로 아래 우려 이렇게 치겠습니다. 시작. 쿵따다 왼손이 먼저예요. 시작. 쿵따다 쿵따다 쿵 팍팍 치세요. 쿵따다 쿵따다 쿵 한 번 더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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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지막으로 쿵따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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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아유 잘하셨어요. 오늘 전부 다 천재분들만 오셨네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이 전체가 장군데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는 할 수가 없고 무릎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아랑고고 장구나 고고 장구는 어때요? 일어서서 해야 되는 거. 앉아서 장구를 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주실래요? 네 한번 일어나보세요. 자 이제는 무릎 가는 거예요. 자 한 박자에 한 번씩 무릎이 내려가는 게 쿵에 내려가고 따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박자를 가려면 무릎이 몇 번 내려가야 될까요? 네 번. 시작. 쿵. 쿵 따다 쿵 따다 쿵 딱 잘하셨어요. 이대로 손은 어디로 가느냐? 골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으로. 이 골반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장구와 흡사하다 이 말이에요. 에? 자 가봅니다. 무릎과 같이 시작. 쿵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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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어디가 가장 뭉치는 거예요? 어깨, 목, 뒤 여기가 네. 가장 뭉칩니다. 패널분들은 이렇게 돌아서시고 이쪽은 이렇게 돌아서시고 네. 주먹을 잡고 상대방이 어깨를 두들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쿵, 오른손은 딱 손을 잡고 저를 봐. 자 손을 잡고 한쪽은 저쪽 보세요. 저를. 관객들도 저를 봐야 보시고, 되니까 한쪽은 봐요. 이쪽으로 네, 보시고 네. 아, 이렇게 하세요. 가겠습니다. 자 왼손은 쿵이고 오른손 어깨를 두들기세요. 자 시작.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한 번 더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 쿵 따 잘하셨어요. 자 차례에 다 앉아주세요. 반대로 안 했습니까? 아 반대로? 네, 한쪽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 걸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야죠. 한 번만 네. 더 해볼게요. 손해보네. 반대로 다시 한 번. 자 반대로 할 때는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어떻게? 자 우리 아랑고고 장구가 1번 1단계에서 1, 2, 3번이 있는데 넘어가는 것이 2번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 3번을 다 해보는 것과 똑같다. 이래서 왼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왼손이.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 이렇게 가볼게요. 시작.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하하 이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삼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사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아이고 시원하다. 어때요? 시원해요? 네 정말 시원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몸으로 우리 장구를 사용하는 거 이제 끝났는데 참고로 이제 무릎도 되고 엉덩이도 되고 저녁에 잠을 잘 때 우리 배는 겁을 털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을 이렇게 두들겨 주기도 하고 누워서 머리도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참고를 해서 장구 없고 장구체가 없어도 내 몸을 이용해서 장구로 사용하라. 네 그럼 패널분들 제일 먼저 앞에 놓여진 젓가락 세 젓가락을 먼저 잡고 소품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네, 할 좋습니다. 텐데 전주랑 간주랑 저랑 먼저 좀 배워보고 음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겨드랑이 밑에 우리가 쓰레기통이 있어요. 림프. 이 운동을 많이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네 번, 왼쪽 네 번 이렇게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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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요거 가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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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아시겠죠? 그리고 햇살이에요.
짝짝짝 이제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다 둘둘이에요.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둘 그 바로 아까 1단계를 배운 것처럼 음악에 다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음악 좀 얼굴 좀 펴시고 네. 많이 웃으시고 좀 해주세요. 자 음악 줄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가자. 가자. 장구를 해보신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해본 거예요. 아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아, 패널분들도 정말 천재시네. 너무 잘하시네요. 젓가락 장단 연주 괜찮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아, 이거를 우리 고고 장단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말발굽 소리라고 해요. 아 말발굽 이게 소리.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단계를 많이 배워서도 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효예요. 1단계를 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력을 느끼는 게 우리 장구입니다. 아셨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 놓인 요거 빨간 컵이 보이죠? 컵요? 예, 빨간 컵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컵이 예쁘네요. 컵이 예쁘네요. 눈부시네. 자, 이 컵으로는 덕분이라는 노래에다가 자, 음악을 맞출 텐데 이것도 역시 전주가 있고 간주가 있습니다. 자, 이 컵은 어떻게 하느냐? 이쁘게 귀엽게 어깨를 으쓱으쓱 이렇게 음악을 먼저 타다가 아, 요거 리듬을 타다가 음악 숙지하다가 장구 그 컵을 잡으세요. 잡고 그렇게 잡고 컵을 두 개를 마주치세요. 딱딱 그리고 앞으로 딱딱 이렇게 시작 딱딱딱딱 다시 시작 딱딱딱딱 먼저 왼쪽으로 짝꿍 까꿍 왼쪽으로 시작 까꿍 까꿍 왼쪽으로 시작 까꿍 까꿍 먼저 벌려야지 시작
까꿍 까꿍 또 오른쪽으로 시작 까꿍 까꿍 계속 두 번 까꿍 까꿍 같은 방향 다시 갈게요 시작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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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딱딱딱딱딱딱딱 왼쪽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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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딱딱딱딱딱딱딱딱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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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뭐라고요? 전주. 전주. 아, 전주. 음악에 한번 가볼 텐데, 아, 우리 싱그리님이 네. 한번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친정 좀 불러주면 인자 불러주세요. 자, 네. 요거는 지금 컵을 냅두고. 놔두고. 아, 이분들은 컵으로 네. 사용하고, 우리 싱그리님은 네. 창고를 조금씩 창고를요? 예, 네, 아까. 네. 쿵, 닫다, 쿵, 닫다, 쿵, 닫다, 쿵, 딱. 이렇게 그러니까? 맞추시면 돼요. 네, 이거 어떻게 잡는 그냥 자, 잡으면 잡는 되는 거예요? 방법. 잡는 거.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거는 궁채라고 합니다. 아, 궁채. 네, 궁채죠. 여기다. 아, 이렇게요? 이거는 열채라고 하는데. 열채. 열날 때 치는 채요? 칼자루 잡듯이 꼭 잡고. 야, 저 조심해, 야, 조심해 서보시고. 잘 될랑가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은 네. 이걸로 박수를 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같이 공을 낮춰서 시. 아니, 저쪽. 연습을 한번 해야 되잖아. 예, 연습 한번 해보면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궁, 딱! 한 박자 더 있죠, 시작! 궁, 딱, 딱, 궁, 딱, 딱, 궁, 딱, 딱, 궁, 딱! 오케이, 됐어! 오, 잘하네! 아, 그러면 요것도 한번 쳐보세요. 이것도요? 똑같아요, 시작! 궁, 딱, 딱! 요거, 요거! 시, 아. 심벌! 시작! 궁, 딱, 딱, 궁, 딱, 딱, 궁, 딱, 딱, 궁, 딱! 됐어! 와, 잘하셨어요! 이제 싱그림 하산하셔야 되겠어요. 아, 벌써 하산해? 너무 잘하시죠? 맛은 이가 되고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컵은 갖고 가시고. 네, 컵 가져가고. 자, 이제 음악에 맞춰서, 아, 우리는 모든 일이 감사하고, 누구 덕분에 잘 됐다, 감사하다 하면 어때요? 점점 일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덕분이라는 노래를 골랐어요. 그래서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컵을 잡고. 컵을 자, 잡고. 음악을 부탁드립니다. 까꿍. 방금. 바닥에다! 덕분에 웃고 삽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 소품 하나만 남았는데 조금 댄스처럼 빨라요, 약간. 지금까지 해보셨으니까 조금 발전됐죠? 네. 아, 발전됐는데. 자, 지금 패널 중에서 두 분만 제가 앞으로 나오셔서 좀 해보도록 하는데, 아, 먼저 우리 이 여사님부터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장구 좀 쳐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자,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다가 많이 하진 않았지만, 1단계라는 거를 배웠는데, 왼손에 쿵을 잡으시고, 궁채를 잡고, 자, 열채를 잡고, 여러분들 입장단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좋아요. 공다다, 본인도 입장단 같이 하면서 따박따박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입장단 한 거! 한 번 더! 자, 그러면 나왔던 김에 이왕이면 이것도 한번 쳐보실래요? 시작! 하산하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맞네.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자, 이쪽에서 누가 나오실까? 그래도 빨간색 입은 여사님이 네. 입으시네. 나와보실래요? 선택 잘 받으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장구를 좀 해보셨나요? 채는 잡아봤어요. 아, 채는 잡아봤어요. 네. 그럼 잘하셔야 돼요, 조금 더. 자, 그러면 우리 패널님은 제자리를 한번 치고 넘기는 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야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입장당 함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시작! 넘기세요! 장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4분의 4박자라 전부 다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패널님들은 두 번씩밖에 안 했어요. 네 번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갔다 왔다 네 번을 가볼게요. 박수 치면서 구음을 해줄게요. 시작.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자, 둘. 쿵 따따 쿵 따따. 자, 다시 제자리. 쿵 따. 다시 넘기고 완벽하네요. 이야,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 잘하셨어요. 아, 정말 잘하시죠? 네. 아, 이렇게 장구는 누가 그렇게 막 뭐 저기 안 해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리듬을 타고 무릎을 타고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옷걸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옷걸이요? 네. 자, 잡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20여 년 동안 이 몸을 담그면서 이 모든 두들기를 다 두들겨봤는데 이 옷걸이가 가장 제 손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잡기 쉽고 옷장에 뭐 어디 가는 곳마다 옷걸이는 다 있어요. 집집이. 그죠? 옷걸이를 양손으로 잡아보는데 거기 쏙 엄폭하게 들어간 데가 있죠. 거기 쏙 들어가요.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주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장구와 난타는 소리도 소리지만 턱 치면은 턱 튕기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느낌이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턱 튀는 게 있는데 이 옷걸이가 튀는 느낌이 있어요. 딱 쳐보세요. 아, 딱 쳐보세요. 자, 여기 모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앞에 중간을 치세요. 오, 채 끝으로 치해보세요. 예. 톡 치는데 조금 높이가 낮네. 안지만지가. 자, 가봐요.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 알겠죠?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 아, 그래서 저는 주방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장구입니다. 모든 물건은 다 난타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거는 다 두들겨 봤기 때문에 가장 쉽고 편하고 눈에 흔히 보이는 것들만 오늘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괜찮죠?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디스코 버전으로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취임새도 넣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런 거 있는데 약간 그 신난 그 동작을 해야 돼요. 어깨도 들썽들썽, 엉덩이도 들썽들썽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자, 자 하고 나서 이번에는 그 옷걸이를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네. 먼저 왼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옷걸이 큰 것만큼 쫙쫙 뻗어야 되겠죠. 왼손부터. 하나, 둘, 셋. 구부정하게 하지 말고 쫙 펴야지 각이 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네. 한번 다시 가볼게요. 시작. 으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요거 깍꿍 앞으로 하는 거 이제. 깍꿍, 요렇게. 예, 요런 정도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시작. 으스. 이쁘게, 으스. 가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 노래가 나올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주세요. 좋아. 마음 먼저 봅시다. 하! 미스터 팡. 자, 옷걸이 함께. 자, 하! 자, 앞으로! 당신을 향해. 갑시다! 당신에게서 둘! 깨끗하네요. 개운을 좋아. 넘겨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딱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장구를 치는 맛은 어떤 맛이냐? 주거니, 박거니. 박거니, 주거니가 너무 재밌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좋아요. 자, 이쪽에서 먼저 주고, 이쪽에서 먼저 받고, 또 이쪽에서 받고 먼저 주고, 싱그림한테 드리고, 싱그림한테 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해보는데,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해보냐? 여기서 콩 따닥,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사인을 드리면 하고, 사인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입장단은 필수예요. 네, 자, 이쪽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 따따 궁 따따 가자 하이 궁
자, 싱그리님.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다 같이. 쿵 따다 쿵 따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쿵 따다 쿵 따다. 자, 이쪽에. 싱그리.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어때요? 받아치기. 근데 딸랑 한 마디로 할 때는 쉬워요. 그런데 음악이 없지만서도 네 마디를 가기에는 아주 어렵거든요. 네 마디를 한번 가기 전에 두 마디를 먼저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 B조부터 먼저 가볼게요. 두 마디를 가고 넘겨주세요. 자, 시작. 여기서는 가만 앉아 있지 마시고 리듬을 타셔야 리듬 돼. 리듬 타면서. 네, 앉아 있지 말고 이렇게 타셔야지 받기가 쉬워요. 네, 시작. 좋아요. 좋아요. 둘. 자, 넘겨요. 좋아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하이. 따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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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우후. 잘하셨어요. 정말 재밌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을 가볼 거예요. 네 번. 네 번. 근데 네 번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네 번을 가는데 이쪽에서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같이 리듬을 타셔요. 시작. 3 4 4 따다 자 B조 1 0 3 4 우리 싱글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정말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많은 제자분들을 배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리만 이렇게 네 개만 하면 좋은데 아까 뭘 또 배우셨어요? 넘기는 거를 배웠단 말이죠. 넘기는 거를 자, 두 번 먼저 해보고 네 번을 지금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자, 이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왼손이 넘어가야 돼요. 오른손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왼손이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이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자 끝났죠. 딱 끊어줘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을 가볼게요. 시작.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이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3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예, 음악 하나 맞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빵긋빵긋 웃으셔야 돼요. 아, 빵긋빵긋 웃으면서 어깨춤도 추면서 살랑살랑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부탁드립니다. 아까 했던 거 생각나죠? 저! 자, 옷걸이 한 힘차게. 자, 에너지 쏟아 붓고 멋지게. 가자! 하이! 아니! 자, 네 번 갑니다. 헛! 하나! 둘! 우후! 셋! 우후! 넘겨봅시다.
쓸쓸면서. 자, 옷걸이 할게. 우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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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갑니다! 하이! 하이! 잘하셨어요. 어떠셨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신나고.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나요? 멋졌어요. 싱글이님 너무 즐거우셨나요? 원더풀. 브라보입니다. 네. 저도 오늘 정말 패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시니어 TV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희망컨대 시청자분들하고 패널분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좋고 아까 뭐라고 했죠? 스트레스 해소의 짱이고요. 건망증, 우울증, 치매 예방에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관절에 좋고 심장에 좋고 야. 밥이 끝내주기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꿀잠을 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모든 분들 우리 건강에 좋은 두드림으로 소통하시고 두드림으로 도전하시고 두드림으로 건강과 행복을 찾으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와~ 자, 오늘 너무 신나고 유쾌했습니까? 네. 네, 우리 몸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아끼게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컵이나 또 이렇게 젓가락이나 이렇게 옷걸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걸 통해서도 몸과 마음이 춤을 춘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두드림이니까 모두 스트레스가 풀렸죠? 네. 네, 노폐물도 배출됐죠? 네. 자, 오늘 너무너무 신나고 멋지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더욱더 즐겁고 유쾌하게 신나는 놀이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